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세상에는 과연 지구인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오래도록 미지의 생명체를 찾아 접선을 시도해왔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었으니, 여러분은 과연 외계인의 메시지로 알려진 음성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별이자 지구와 비슷한 두 개의 암석형 외계 행성 프록시마. 오늘은 단 4.2광년 거리에 위치한 이 행성에서 지구를 향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해당 주장의 한계는 무엇이며, 우리는 미지의 존재 외계인과의 접점에서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속해 있는 항성계는 행성이 3개인 쌍성계로서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대부터 관측이 되어 온 행성이자 외계인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온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프록시마는 실제로 두 별이 가까이에 붙어 있어 하나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센타우리란 고대 그리스 표기법상의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에서 유래된 것이며 알파 센타우리 A 혹은 알파 센타우리 B라고 통용되곤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의 70%에 해당하는 적색 외성 프록시마는 지구와 비슷한 암석형 행성으로서 물이 흐른 흔적이 존재함과 동시에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세상의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럼에도 행성 내부에서 수시로 강력한 플레어를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의 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엑소선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를 유지하지도 생명이 살아남을 수도 없는 여건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지구를 예로 보자면 태양의 태양 플레어와 CME를 통한 고에너지의 이온 입자를 방출함에도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이 상대적으로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은 물론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보호막으로 작용해 생명체의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프록시마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4천여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지만 아쉽게도 단 한 차례의 자기장도 관측된 적은 없었으며, 설사 자기장이 있다고 한들 M형 외성에 근접한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을 고려하면 보호막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록시마의 외계인들이 전파를 보내왔다는 주장이 존재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내용으로 외계인의 전파에 관해서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요. 해당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라디오 메시지로서 그 내용이 토성인들의 지구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루머가 돌았던 바 있었으니, 때는 2005년 7월 25일 탐사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으로부터 하나의 미확인 무선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15일에 발사된 이 카시니호는 2004년 7월 1일 토성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때는 2002년 4월 토성으로부터 3억 74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처음으로 전파를 수신한 이래 전파는 계속해서 발신되었는데요. 당시 나사에서는 이 기괴한 음파가 토성의 북극과 남극에 있는 오로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플라즈마 무선 기술을 이용해 고해상도의 전파를 분석한 결과 수신된 주파수와 시간 변화의 배열이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었죠. 이후 나사는 해당 전파를 WAV 파일로 만들어 공식 사이트에 공개하여 일반인들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 사건은 미지의 외계에 대한 궁금증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고,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SETI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ETI 프로그램은 외계인의 전파를 인간이 포착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 분석하여 외계인과의 접선을 시도하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1896년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외우주의 전파를 수신해 분석하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어, 1960년에 접어들어서는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코넬대학교의 오즈마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냉전 시대에 소련에서조차 SETI 프로그램을 계획하는가 하면 천문학자 칼 세이건에 의해 SETI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미국 행성학회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이후 수많은 성과들을 거두게 되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캐나다 천문학 연구팀이 축구장 크기의 강력한 전파망원경
차임을 통해 8월에 3주간에 걸쳐 13차례의 빠른 전파 폭발을 관측한 바 이 중 6차례가 같은 곳에서 반복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적 전자 폭발은 지구로부터 15억광년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역시나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메시지라는 결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전인 2012년에 포착된 전파 폭발의 경우엔 그 두 배에 달하는 30억광년 떨어진 은하로부터 발견되게 되어 있었죠. 이러한 전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0년의 12월에 지구와 상당히 근접한 프록시마 켄타우리에서 도착했다는 상황인 건데요. 앞서 말했듯 크기가 작은 적색외선 켄타우리 행성은 온도가 낮으면서도 입지 특성상 돌발적인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이온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하나의 관점이 제시되게 되었으니 외계 생명체 탐색 연구를 진행해온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앤드루 시미온 박사 연구팀은 해당 음파가 프록시마의 외계 문명에서 나온 신호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검증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시미온 박사의 연구팀은 우주에서의 지적 생명체 간 오간 교신을 잡아내기 위한 러시아 출신 부호 유리 밀너로부터 1억 달러의 거금이 투자된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4월 5월 호주 파크스 천문대의 64m 전파 망원경으로 켄타우리를 관측하며 쌓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982.002MHz의 전파를 찾아내게 되었고 장장 30분씩 5차례에 걸쳐 전달된 것으로 관측된 이 신호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나 혹은 더 깊은 심우주 방향에서 흘러나온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주파수는 위성이나 우주선용으로 활당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파 신호는 세티 연구에서의 자동 테스트를 거쳐 지구에서 생성된 것인지를 먼저 검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파들이 위성 등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된 것에 반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자동 검사상의 모든 시험에서 기존과 다른 전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미온 박사는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자연현상일 수 있는 만큼 검증할 부분이 많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당 전파 신호가 자연 발생이 아닌 기술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후의 관측에서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신호를 포착하지는 못한 상황이며 단일 톤으로 정보를 실어 송출한 주파수 변조 흔적은 없어 일각에서는 해당 전파를 기술 신호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죠. 참고로 시미온 박사 연구팀은 해당 신호를 브레이크스루 리슨 제1후보로 부르며 이번 상반기 안으로 논문을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국방부에서는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가량 뒤에 외계인에 관한 공식 입장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인 듯합니다. 참고로 외계인을 추적하는 해당 연구는 중국에서 또한 전파 망원경인 FAS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FAST 장비 사용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이며 FAST의 문호를 지구촌에 활짝 개방하여 어디서든 먼 우주에서 날아오를 신호를 잡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어째 이름부터 질병 느낌이 나는 것이 과연 이들이 잡아야 할 것이 전파인지 질병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듯하네요. 에잉.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분명 지구와 상당히 유사한 환경이면서도 생명이 살 수는 없는 환경임이 맞다. 그럼에도 우주로부터 도착한 정체불명의 전파에 대해서는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고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확실한 건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닐 테니까 진실은 6개월 뒤에 알아서 밝혀지겠죠.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